건전한 치아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. 지금 현재 남아있는 치아들도 뿌리만 조금 남아있고 이런 정도고, 지금 살릴 수 있는 치아는 한두 개 정도? 그것도 좀 상당히 도전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지 살릴 수 있을 정도고, 그 외 모든 치아는 지금 잃은 상태입니다. 방법에 따라서 틀니를 하냐, 임플란트를 하냐, 틀니는 뭐 완전 틀니를 하냐, 아니면 그 중에서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고 거는 틀니를 하냐, 이런 거에 따라서 환자의 사용 편의성과 그다음에 비용 등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요. 어려움이 예상되는 치료지만 아예 희망이 없진 않은데요. 엄마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. 잠깐만, 하나, 둘, 옳지. 아유, 됐다. 아이고, 우리 상준이가 그냥 오랜만에는 치과 나들게 다 했냐. 빨리 했으면 난 여태까지 그냥 미련하게 둔 게 미안하고. 그래. 자기가 좀 그 가지 않게 좀 진작에 움직였어야 되는데, 너무 늦게까지 놔둬서 딸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오늘도 미안한 엄마.